예,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고요.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신재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한국민주주의의 적신호, 민주화 세대입니다. 신재 대표님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신지혜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 미숙한 저를 이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뒷세대로서 이제 이 한국 사회의 후배 운동가이자 또 활동가로서 지금의 한국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후 방향들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과 함께 그 중간에 PT를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치학자 후안 린치가 자기 저서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에서 남긴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다. 이 후안 린치는 자신의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특성을 정리해서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안했습니다. 뭐 도표나 뭐 정확한 뭐 기준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 스티븐과 데니얼이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이것을 경고 신호로 만드는 개발을 연구했고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곳에서 각 국의 독재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었었던 정치 리더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이 집권을 하기 전 권력을 쟁취하기 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정리해냈습니다. 오늘 제 글은 그 책을 이들이 만든 네 가지 경고 신호를 나침판 삼아서 적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민주당 집권, 현 집권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하나는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이 정치인들의 네 가지 주요 신호 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하나는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한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기관을 폐쇄하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 있는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4개월 앞두고 국회에서 준연동형 사실상 누더기 선거법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해당 개정법으로 우리 많은 정치 학자들과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잘못되게 운영되었었던 사실상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 제도가 바뀌고 조금 더 정확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소망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성정당의 목표 자체가 민주주의적 활동을 조직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본 정당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당의 지위와 목표에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명단은 본 정당의 명단과 같았고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명단을 작성할 때 당내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당원상 대표랑 최고위가 합의 추대 방식으로 그냥 회의체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합의 추대된 최고위가 공관위를 임명해서 또 합의 추대 박수를 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 비례대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세 때 보면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더불어시민당 슬로건 삼아서 이 두 정당이 같은 정당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행태는 범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 진보를 살려야 하지 않냐, 촛불 이후에 정권을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논리 속에서 무르르듯 진행되었고요. 과거 녹색당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는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당에서조차 위성정당의 흐름에 자유롭지 못하고 배지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참여 의사를 계속 밝혔고 여기에는 우리가 진보정당이라고 계속 분류해왔었던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아무도 비판할 수 없고 비판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과거 유신정후에 떠올리게 하는 이런 위선적인 법제도 악용에 대해서 왜 시민단체와 진보, 물론 힘이 적고 소수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전체주의 행동 네 가지 주요 신호 중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입니다. 정치 경쟁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 뭐 외국 정부와 뭐 민주당이면 일본이겠죠.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거나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실제로 한국은 끌어내린 적이 있죠. 아예 당을 해산시키는 결정까지도 내렸었고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연설에서 그들이 꿈꾸는 정치의 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대표 선출 이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고요. 2018년도 당 창당 63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밝힌 장기 집권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 우리가 재집권해서 우리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위성정당 이후에 180석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노동자를 기르면서 한 손으로는 중대재해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여당의 탓을 하면서요. 세 번째 주요 신호는요.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폭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자의 성폭력의 문제는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거돈이나 박원순, 안희정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박원순 시장은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라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성희롱적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사진을 굉장히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고 너도 똑같은 거 보내봐 라고 하는 상사의 지시를 보낸다면 그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수사하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그것을 주요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아 약 2주 정도 서울시청이 유가족에게 그것을 서울시 명의의 자산의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유가족에게 인계하게끔 만들었고 누구도 수사할 수 없고 포렌식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학의가 영상에 얼굴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받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거가 검찰 내부에서 그냥 갑자기 증발되었었던 걸 떠올려보면 성매매나 성폭력은 늘 가부장제 그리고 기득권 권력층들의 권력들을 공고히 만드는 데 쓰였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드러났을 때 제대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늘 은폐되고 사소한 것으로 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 그래서 권력자들의 성폭력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바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서울시가 보여준 대응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퇴보했는지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생 여성단체 있기도 하지만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설사 좋은 실적을 남겼고 또 대중과 민중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었던 권력자는 명명백백하게 그 죄를 밝히고 또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우리 진보 운동을 위해서 여성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했었다. 한 번 그 과거에 동지였었다라고 하는 연민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촛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함께 들면서 싸웠었던 그 민중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정말 이 시대의 끝으로 몰린 약자들, 소수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망치는 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진중권 교수나 혹은 여러 신문사에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명예훼손 소송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또 봐주시는 분들께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횡단적 연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민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민중이 아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억압자들이 누구인가를 민중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단 한 번도 정규직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의 사이버대학을 나와서 어디 가서 어디를 뭐 이렇게 들이밀기도 어려운데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취업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본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노동자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정말 그것일 수 있겠죠.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희 세대한테는 그냥 내가 일자리라도 갖고 싶은 것이 지금 청년들의 꿈이니까요. 근데 다르게 얘기해 보면 노동자와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이 피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성도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지만 나도 노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도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동질적인 언어보다는 저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그래서 억압하고자 하는 저 관료들 그리고 기득권 정치인들, 재벌들, 그들을 정확하게 호명하는 것이 횡단적 연대의 이 바운더리를 넓히는데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폭넓은 사회적 관계들로 확장하려는 헤게모니 기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양당제를 넘어서 다원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정당, 그러나 이것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횡단적 연대를 해낸 대중정당의 출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환에 대한 비전,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아까 한상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례들을 보면 포데모스나 오성운동이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당체계에 접목시키면서 대중들이 그냥 소위 말해 그 지도부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책도 같이 고민하게 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당 시스템에 어떻게 도입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단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다른 그 자신의 계급을 자각하고 또 민주당이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여성들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재밌게도 저희 세대부터는 운동을 조직 운동으로서의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겠지만 운동권은 권이라고 이제 불려서 조롱당하는 존재가 되거나 운동권에서 좀 멀리하고 싶어하거나 하는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즐겁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들 것인가. 전 여기는 문화주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운동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감각, 기술, 아이디어 이것과 윗세대들이 했었던 그 조직 운동의 방식들을 좀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2021년다운 운동의 방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민주화 세대를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건 우리 소수 정당들, 그다음에 진보에 있었던 시민사회 단체 우리 모두의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했었던 행사가 하나 있는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2월 미투선거 시국회의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파일이 가지 않았나 보네요. 네네네. 미투선거 시국회의에서 2030 기후위기, 노동, 장애, 여성, 다양한 곳에 영역을 둔 활동가들이 모여서 우리 지금 이 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여러 고민 끝에 우리가 출마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왜 그러냐면 이 영역 자체가 비어 있어서 우리 소수자들, 특히 여성뿐만이 아니라 동물, 장애인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우리가 이번에 그 어떤 정당도 이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번 선거에서 송곳 같은 구멍을 뚫어내기 위함입니다. 3%에서 5% 정도 득표가 저희의 목표인데요. 지금 박영선과 안철수가 1%, 2% 계속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수를 득표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유가 되면 가면 이유를 가면 가면 갈수록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이스 스피커들이 필요해요. 그 얼굴들을 등장시키는 첫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저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다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답을 찾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득해내고 그들을 정치의 영역에 초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한상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흐름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여 좀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 민주주의는 언제나 취약하고 미완성인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진 테이프처럼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는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완벽한 승자가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의 예술에 가까워야 하며 그 어떤 이도 민주주의를 끝낼 수 없고 어떤 영웅도 혼자서 민주주의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진보 정치의 새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뒤에 파커의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있는 책 그 문구를 하나 가져왔는데 짧게만 읽겠습니다. 개인적 정치적 삶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모든 긴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것은 비극적 간극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동하는 것이다. 간극의 한쪽에는 세상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부수고 희망을 무너뜨리는 현실 말이다. 다른 한쪽에는 반대의 현실이 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 말이다. 우리는 전쟁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지만 평화의 순간 또한 보았다. 불공정한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보지만 풍요가 생성되는 물질적, 영적인 나눔의 순간을 보았다. 결국 두 간극의 가능성은 부질없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목격해온 대안적 현실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그 보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 세대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 시간째 되고 있는데 쓰는 용어나 말씀하시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 대표께서 발제를 통해서 크게 보면 첫째, 전제주의 행동을 나타내는 네 가지 신호와 소위 민주화 세대를 대표한다는 현재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서 작년 총선 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의 훼손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부정, 성폭력 사건과 민주주의의 퇴행, 또 언론과 정치 경쟁자들에 대한 억압 등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생단적 연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걸 넓히자. 그리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억압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노동자다. 나 스스로가 여성이다. 라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다당제 정치, 여성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민주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민주화 세대에 대한 같은 세대의 견제, 그리고 소수 정당들의 과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유럽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선거연합에 대한 한국에서의 실행 필요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정보 공유로 현재 청년 세대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맞아서 현재 운동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 개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